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 1절로부터 마지막 절 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주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증한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느냐 하면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된 자예요. 타락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이 어떡하다고요? 악하다는 거야. 그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심령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통과 괴로움과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인 거죠. 그러한 저주가 그 땅에 임하고 그 저주로 말미암 사람의 마음은 또한 그 땅이기 때문에 폐악한 악이 가득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뱉는 말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 악이 가득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핥히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모든 행위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이 받은 저주로 인해서 입의 말도 자기를 더럽히게 하고 자기의 행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런데 3절 말씀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각이 없어서 깨닫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져서 서로가 무익한 말을 하고 서로가 무익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는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해요. 자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사망 권세자가 있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 사망 권세자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 입에서는 나오는 것마다 죽이는 사망의 언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무덤인 거예요. 입이 열려서 움직일 때마다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만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혀로는 그래서 썩은 말을 하니까 서로 속이는 말을 하고 서로 죽이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죽이는 말만 하니까 독사의 독이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 입술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악할 뿐이고 인생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을 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도 떳떳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행함대로 다 갚아줄 것인데 자기의 행함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의 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땅에 모든 자들이 다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자들이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의를 행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리 모양을 내도 그것은 더러운 옷일 뿐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은 그냥 부정한 옷일 뿐인 거예요. 더러운 옷일 뿐인 겁니다. 주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내 의를 따라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는 그리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행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그 죄의 속성에서부터 올라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속성에서 올라온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패하고 그 모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여도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의로운 것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부정한 옷을 입은 것과 같고 세폐하는 잎사귀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몰아간다. 어디로 몰아가요? 사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육적인 생각으로 올라오는 죄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막혀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을 때 그것은 곧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눈을 우리에게서부터 돌리고 그 얼굴을 숨기시느냐?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 모든 길에서 소멸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소멸되기를 원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걸 경험했을 때 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 얼굴을 향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그들이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기서 먹으면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는 삼켜버린다는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삼켜버려요? 굶주린 사자가 삼킨다 그랬잖아요. 굶주린 사자는 마귀.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쉽게 먹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뭔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들을 삼켜버려요. 그들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시험 들어요. 교회 가서 시험 들어서 다시는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장로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뭐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이 영혼을 삼켜버리고 영혼을 죽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높아져 있어서 뭔가 잘하고 있고 뭔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어떤 사람이 불러요? 주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는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느냐? 이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정말 주님이 막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단 한 의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분을 부르십니까?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가 아니면 그 모든 자가 다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이 말을 했냐?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아니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덧입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의를 힘입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의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이 되었지면 그 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지면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 거야. 하지만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 거야. 그는 아무리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는 부정한 자일 뿐인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자, 그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을 판단했고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불의하다 참남하다라고 하면서 죽였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 좀 안다고 내가 뭔가 좀 잘한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를 부족하다, 부정하다, 불의하다, 아직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내 의와 내 속성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뭐가 무지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 모두가 똑같이 주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자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는 자인 거야.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들인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의롭게 행하도 그것은 그저 더러운 옷을 입을 뿐이요. 쇠폐하는 잎사귀로 옷을 가릴 것뿐이지 그 수치는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이나 흠이라 저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한 이 말씀이 어떤 사들이에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 발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의로운 선지자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가 아니에요. 왜? 그 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행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쉬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주 안에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믿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니까. 육적인 말씀으로 주니고 있으니까 결국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 신에 의해서 혼돈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다 혼돈됐어요. 왜 그렇게 혼돈되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혼돈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믿는 것인지를 몰라서 행위로 자꾸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려고 만들다 보니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의만이 높아져서 더럽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바로 첫 아담의 창조 때의 형상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비록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를 혼미케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영들을 사람에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한 마음에 그 마음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자꾸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나다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세상은 자꾸 뭔가가 그러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 여러 가지 정세와 뭐 권세와 이러한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의인의 세대에게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의인의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제너레이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거예요. 의인의 세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죄인의 세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의 세대예요. 의인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두려워함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지 않냐면 두렵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고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렵게 하지만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늘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육의 육과 그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점점 더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부끄러운 자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이 질책하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예수님이 피난처가 된 사람은 세상에 멸망이 와도 그는 살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여기서 상을 사람들이 잘못 설교를 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무슨 상을 많이 받는 걸 생각해요. 여기서 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권세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것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그런 거 잘못 설교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드려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썼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기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누구냐? 7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 성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니 그것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요 시온성이고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시온성인 거예요. 그 십자가 시온성의 문인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오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기뻐하는 이유는 포로된 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어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야곱의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의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침멸할 때 나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의지하는 자, 그는 기뻐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고 그는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인 걸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의인 것을 믿고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무익한 자요 그는 부정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을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오셨고 이스라엘로부터 이 구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스가랴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8장을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절기를 따라서 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은혜를 어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나에게 자 어떻게 우리가 너와 함께 이 은혜를 잊겠느냐, 내가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들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니 나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우는 이유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른 사람이 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나와 화친하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 앞에 악할 뿐이고 그 하는 모든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무익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의의 세대가 되어지도록 하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셨고 그 성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어지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로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져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아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